지난 10년 동안 태풍과 호우로 인해 12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발생한 재산 피해액은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태풍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 122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6건은 2020년과 2022년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피해 또한 각각 1조 3천억 원, 5,750억 원으로 같은 해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심지 중심의 강한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2020년에는 지속적 호우에 4개의 태풍이 몰린 탓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